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봅스와 관광중국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우봅스와 관광중국어 시리즈로 매일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 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을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그리고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개 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봅서 관광중국어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판매 표현 중급 2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없다, 뭐뭐가, 뭐뭐시 없습니까? 라는 구조겠죠? 메이요, 什么什么吗? 메이요, 什么什么吗? 근데 무엇이 그 사이에 딱 들어갈 단어 떠올려야겠죠? 자, 여기서는요. 다르다, 뭐뭐한 종류, 이러한 구조인 다른 종류란 표현일 겁니다. 비에더 종레이, 비에더 종레이. 그래서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라는 말을 없다, 다르다, 뭐뭐한 종류가, 이러한 구조로 없나요? 다른 종류는 이렇게 이해해서 메이요 비에더 종레이마, 메이요 비에더 종레이마,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없다, 뭐뭐까 라는 구조겠죠? 뭐뭐시 없습니까? 라는 표현 떠올려야겠죠? 메이요 什么什么吗? 메이요 什么什么吗? 근데 무엇이 다르다, 뭐뭐한 물건, 즉 다른 물건이라는 표현입니다. 비에더 똥시, 비에더 똥시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판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색깔, 색상을 의미합니다. 옌서, 옌서, 스타일, 떠올려봐야겠죠? 관시, 관시. 자, 디자인이란 말을 양시, 양시. 자, 종류란 말은요. 종레이, 종레이. 자, 물건이란 말을 똥시, 똥시.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다른 물건은 없습니까? 라는 말을 없다, 다르다, 뭐뭐한 물건가? 라는 구조로 없나요? 다른 물건은 이렇게 이해하는 메이요 비에더 똥시마, 메이요 비에더 똥시마. 그래서 다른 뭐뭐는 없습니까? 라는 패턴을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메이요 비에더 명사마,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세일 가격으로 하면 7만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다, 꺾다, 뭐뭐한 후 라는 구조, 값을 후려친 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져호, 따져호. 자, 여기다가요. 치다, 꺾다, 뭐뭐한 후, 뭐뭐이다 라는 구조로 값을 후려친 후 뭐뭐입니다는 패턴일 겁니다. 따져호시 주르륵, 따져호시 주르륵. 근데 얼마? 한국 돈 7만, 이러한 구조겠죠. 한비 치완, 한비 치완.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세계 화폐를 한번 중국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돈이란 말을요, 인민폐 이렇게 쓰고, 런민비, 런민비. 자, 달러라는 말은 미국 돈이라는 의미겠죠? 메이웬, 메이웬. 자, 엔화라는 말은 일본 돈을 의미할 겁니다. 르위엔, 르위엔. 유로화란 말은 유럽 돈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오위엔, 오위엔.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하면 7만 원입니다. 이 말을 치다, 꺾다, 뭐뭐한 후, 뭐뭐이다, 한국돈 7만 이러한 구조로 값을 후려친 후 한국돈 7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따저 호시 한비 7만, 따저 호시 한비 7만.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하면 얼마 얼마입니다는 패턴인 따저 호시 가격, 따저 호시 가격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격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세일 가격으로 하면 3만 5천 원입니다는 표현입니다. 우선 치다, 꺾다, 뭐뭐한 후, 값을 후려친 후 떠올려야겠죠? 따저 호, 따저 호. 여기다가 치다, 꺾다, 뭐뭐한 후, 뭐뭐이란 패턴입니다. 값을 후려친 후 얼마 얼마입니다 라는 패턴 떠올려보면 따저 호시 주룩, 따저 호시 주룩. 근데 얼마? 한국돈 3만 5천 이것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한비 3만 5천, 한비 3만 5천. 그래서 세일 가격으로 하면 3만 5천입니다. 이 말을요. 치다, 꺾다, 뭐뭐한 후, 뭐뭐이다, 한국돈 3만 5천 이렇게 받아들이는 값을 후려친 후 한국돈 3만 5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따저 호시 한비 3만 5천, 따저 호시 한비 3만 5천.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손님에게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힘차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주다, 손님, 손님에게 주다는 구조이네요. 개인인, 개인인. 근데 무엇을? 크다, 약간, 조금, 즉 약간 좀 크다는 문장 구조이네요. 따이디얼, 따이디얼,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물건을 살 때요, 꼭 알아둬야 할 크기와 길이 관련 중고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크다, 따, 따. 작다, 샤오, 샤오. 길다, 장, 장. 짧다, 두안, 두안.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크다, 약간 조금 뭐뭐한 것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약간 좀 큰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따이디얼더, 따이디얼더. 그래서 손님에게 좀 큰 걸로 드릴게요 라는 말을 주다, 손님에게 무엇을? 크다, 약간 조금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손님에게 약간 좀 큰 것을 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개인인 따이디얼더, 개인인 따이디얼더. 그래서 앞으로 손님에게요 좀 뭐뭐한 걸로 드릴게요 라는 문장 구조를 개인인 형용사 이디얼더, 개인인 형용사 이디얼더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형용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손님에게 좀 작은 걸로 드릴게요 하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주다, 손님, 손님에게 주다라는 구조네요. 개인인, 개인인. 근데 무엇을? 작다, 약간, 조금, 약간 좀 작다란 말 떠올려야겠죠? 샤오이디얼, 샤오이디얼. 여기다가요, 작다, 약간, 조금, 뭐뭐한 것, 뭐뭐한 것만 갖다 붙여서 약간 좀 작은 것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샤오이디얼더, 샤오이디얼더. 그래서 손님에게 좀 작은 걸로 드릴게요 라는 문장 구조를 주다, 손님에게 작다, 약간 조금 뭐뭐한 것 이러한 구조로 손님에게 약간 좀 작은 것을 주다 이렇게 이해하는 개인인 샤오이디얼더, 개인인 샤오이디얼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제 생각에는 뭐뭐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선 제 생각으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하다 여기단 두 글자 동사입니다. 觉得 여기다가요 나저 생각하다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요 내 생각엔 제 생각에는 이러한 구조로 我觉得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다?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 즉 틀리지 않다란 말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좋다, 괜찮다 이렇게 받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추어란 말은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 라는 구조로 이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말을 이것이 좋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这个不错 그래서 제 생각으론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을요 나저 생각하다 이것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는 구조로 내 생각에는 이것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我觉得这个不错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제 생각에는 뭐뭇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란 말을 我觉得 명사 부错 我觉得 명사 부错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가운데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제 생각으론 이러한 색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현이네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하다 여기다 觉得 누가? 나저 생각하다. 즉 우리말로 내 생각엔 제 생각에는 我觉得 근데 어떻다?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 틀리지 않다란 말 어떻게? 좋다, 괜찮다. 어떻게? 不错 이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이 종류의 색깔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 이러한 색깔이 틀리지 않다라는 말을 이러한 색깔이 좋다, 괜찮다라는 표현이네요. 这种颜色不错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요 이러한 색깔이 색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란 말을 나저 생각하다 이 종류 색깔 뭐뭇이 아니다 틀리다는 구조로 내 생각에는 이러한 색깔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我觉得这种颜色不错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성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가능보어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가능보어라 하면요 표현 그대로 동사 뒤에 붙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없다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말을 의미합니다. 왜?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부사는 수로 앞에, 보어는 수로 뒤에.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가능부 형태를 정리해 본다면 우선 동사 뒤에 더 랴오라는 표현이 붙어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갈 수 있다란 말을 去得了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표현을 말하게 된다면요. 동사 뒤에 뿔려, 동사 뒤에 뿔려를 갖다 붙여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갈 수 없다란 말을 취불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요. 동사와 결과부어 사이에 더 뿌가 들어갔을 때 뭐뭐 할 수 없다란 가능부 형태로 변하는데요. 예를 들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란 말을 팅더똥 이렇게 말하고요. 들어서 이해할 수 없다란 말을 팅부똥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아주 깊은 문법이 숨어 있었네요. 자,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동사와 방향부어 사이에 더와 뿌가 들어가도 뭐뭐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올 수 있다란 말을
회덜라이, 회덜라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회불라이, 회불라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뭔진 모르지만 동사 어디에 뿌가 왔다, 동사 어디에 뿌가 왔다, 무조건 뭐뭐 할 수 없다는 가능부 형태임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를 들어 조부똥이란 말은요. 걸을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출불려 요 말은 양이 많아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요. 추어부샤 요 말은 공간이 부족해서 앉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마이부치 비싸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판매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스타일을 나타내는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옌서. 2번. 관슈. 3번, 양슈.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판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색깔, 색상을 나타내는 옌서, 스타일, 관슈, 디자인, 양슈, 종류, 종류, 물건, 동시. 이렇게 딱 비교하면서, 구분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않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달러, 메이웬. 2번, 중국 돈, 런민비. 3번, 엔화, 오웬.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 비슷한 표현을 같이 외워라. 그래서 다시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다시 정리해보면 중국 돈은 인민폐, 런민비. 달러는 미국 돈, 메이웬. 엔화는 일본 돈, 르웬. 유로화는 유럽 돈, 오웬. 이렇게 비교하면서 외워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겠죠? 아하! 3번, 물건을 살 때 꼭 알아두어야 할 크기와 길이 관련 표현입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바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작다, 샤오. 2번, 길다, 창. 3번, 짧다, 短. 크기와 길이 관련 표현 다시 한번 딱 정리해보면 크다, 따, 작다, 샤오, 길다, 창, 짧다, 短, 많다, 또, 적다, 샤오. 이렇게 딱 정리해놓으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4번,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의 가능부어의 다양한 형태 중 돌아올 수 없다라는 의미의 알맞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뿌, 회이라이. 2번, 회이뿔라이. 동사와 방향부어 사이에 더와 뿌가 쌓이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가능부어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올 수 있다, 회이더라이. 돌아올 수 없다, 회이불라이. 이렇게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회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你怎么动不动就生我的气啊? 你怎么动不动就生我的气啊? 자, 여기서요. 동부동지우, 동부동지우, 푸카 면면면면, 걸핏하 면면면면,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그 의미는 너는 어떻게 된 게 걸핏하면 툭하면 나한테 화를 내냐? 이렇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저를 자꾸 만만히 봐서 짜증내거나 화를 낼 때 중국어로 이렇게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왜? 못 알아들 테니까요. 그래도 마음만은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겠죠? 你怎么动不动就生我的气呀?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